말할 줄 몰라 오빠? 엄마 아빠도 이것도 몰라? 신녀의 회상신처럼 은하가 괜찮아. 은하는 말 잘해. 그 은하도 엄마 없어. 옛날 집에 가서 회상하는 건데 실제 인물을 같이 넣어서 촬영을 했죠. 예. 내가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. 너무 귀여워. 우리 어린 누나가 감독님한테 너무 많이 혼나서 울어버렸었던. 저거 오빠 줄게. 오빠 등대 해. 꼬마 누나가 그 카메라를 자꾸 쳐다봐가지고. 이게 다 너 좋으라고 그러는 거야. 야 사실적으로 나 이 아저씨는 너 키울 능력이 안 돼. 내 코가 석자다 임마. 착한 어른들이랑 살면서 응? 병도 고치고 말도 하고 응? 그 카메라에 가까운 곳은 어둡게 배치를 했는데 이거는 자, 들어가서 아저씨가 좀 편히 보여주고 그 응? 운명에 대한 자, 들어가. 일종의 갈림길이라는 걸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. 들어가. 아 조그만 놈이 고집은 물론 뭐 고아원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 아이의 그 하긴 네가 무슨 죄가 있냐 그래서 비극적인 아니,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문제냐? 응? 그래도 인간과 같이 살아가는 한 가정의 아저씨 간다. 한 일원으로서 너 이거 가는 게 좀 더 행복할 어? 것 같은데 네 들어가. 그래서 다음 좀 이따 보시면은 하은이가 서 있는 자리하고 예, 저쪽 보육원의 자리가 그 이 그림자가 그 대각선으로 반동등합니다. 그래서 마음 약해지게 하네. 이쪽의 운명, 밝은 쪽의 운명과 어두운 쪽의 운명 두 가지를 좀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. 안 돼, 안 돼, 안 돼. 그렇게 심한 뜻이 있는지 몰랐는데요. 제가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요. 저는 그런 생각 못 하고 저기 그 강신이 선배님 머리가. 저렇게 있으시면 어떨까? 이 같은데. 그러네요, 정말. 등대라는 어릴 때 그 아름다운 추억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도 큰 힘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런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할 것 같아요. 꼬마 하은인데 너무 듬직해.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겁니다. 듬직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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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들 어떻게 된 거야? 아빠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? 너 임마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여기 왜 왔어? 어느 날 하은이가 갑자기 이렇게 탁 생긴 게 정말 하늘에서 보내줬다고 생각할 정도로 보내주고. 됐을 것 같아요. 어느 날 뜬금없이 이렇게 나타나서. 그렇죠. 안 갈 거야. 하은이라는 이름이 원래 말한다는 얘기는 안 갈 거야. 하나님의 은혜. 은하랑 있을 하은이 거야. 은하랑 있을 거야. 있잖아요. 은하랑 있을 거야. 그 은하한테는 축복이죠. 은하랑 있을 거야. 이런 희생 장면들은
그 박 감독님이 저한테 구체적으로 요청하셔갖고 제가 그 대본에 썼던 장면들이거든요. 그 육사마라는 별명에 걸맞지 않고 굉장히 감성적인 그런 씬들을 아주 좋아하시고 연출을 훌륭하게 잘 해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반딧불 장면입니다. 이 신의 그 어린 누나 표정이 참 좋았어요. 당돌하게 쳐다보는 저 눈나며 다시 고이 받아서 비밀스러운 표정으로 열어보는 저 몸짓. 여기 반딧불이 한 다섯 마리만 더 넣었을 때 참 좋았는데. 하은이는 어렸을 때 굉장히 말이 없었던 것 같아. 여기 오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네. 얘네들도 심심하겠다. 우리 서울로 이사 가면. 자주 와서 놀아주면 되지 뭐. 바람이 굉장하게 불어. 여기서 서울이 네, 얼마나 먼데. 저거 찍을 때 사실 저 빨간 등대 뒤에요. 저희 둘이 앉아 있어요. 아 맞다. 추워가지고 저 때도. 네. 오빠 생일날마다 오는 거야. 얘네들도 한 카트 찍고. 그럼 1년에 한 번 올 수 있잖아. 파카로 갈아입고. 이렇게 찍었죠. 네, 감독님이 저쪽 등대에 멀리 계셔서 얘들 되게 안 암만 칼을 알려도 저희까지 안 와서 뭐가? 항상 저만큼 떨어져 있잖아. 나란히 있었음 더 좋았을 텐데. 그래도 괜찮을 거야. 항상 마주보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. 둘, 셋, 넷, 다섯. 가만히 보면 은하가 하은이보다 훨씬 더 용감하죠? 네. 어렸을 때부터 봤죠. 그 당돌한데도 되게 풋풋함이 느껴지니까. 오빠한테는 소금 냄새가 나. 바다 소금 냄새. 큰 하은한테는 땀 냄새가 나지 않을까? 어떤 거지 국민 바다 소금 냄새.